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갈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우리가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주제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진짜 습관처럼 이곳에 나왔습니다. 진짜 무관심하게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됐어요. 저에게는 사실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면 정말 축복하는데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안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내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을 말려도 여러분이 국내 선교학교도 가고 좀 그만해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마 이곳에 있는 청년들은 다 한 번쯤은 해봤겠죠. 생일 선물이라도 준비도 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본 경험이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선물 어떻게 사죠? 그냥 막 사나요? 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를 가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부모님이 돼서 자녀에게 선물할 때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아주 최신 참고서를 선물해주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이거 정말 새로 나온 신상이야. 참고서 선물하면 아이들은 진짜 절망인 거죠. 아이에게 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가 겨울철인데 패딩 하나를 사줬어요. 근데 아이 입장은 어떨까요? 겨울철에 패딩 사주는 건 엄마 아빠가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내 생일에 생일 아니어도 당연히 사줘야 되는 건데 아니 이게 뭐지? 이런 걸로 아마 반응할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선물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물은요 기본적인 이런 필요, 뭐 패딩, 참고서, 읽어야 할 학교에서 사라는 책 이런 거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딱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요 자기 돈 주고 사지 살 생각을 한 번도 못했던 거, 결코 필요하지 않은 거, 그런데 누군가가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해 줬을 때 그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저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정말 선물을 해줄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걸 선물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할 때요,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그 사람에 관하여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은 선물을 받게 되면 마음이 감동을 얻게도 되는 거죠. 꼭 비싼 어떤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 선물에 마음이 완전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과 오늘 뭐 선물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게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내가 선물을 드린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시편 70편 4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늘 고백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70편에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1절 말씀을 보고 1절, 2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대적들이 다 애워싼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간구의 초점이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지금 나의 영혼 찾는 자들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초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처지는 우리 여러분들 청년의 이 시절까지 짧은 시절을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땠어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왔을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 왔을 거예요. 상황과 처지 따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면 진짜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관하여 내가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시편 96편 7절에 보면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96편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았는데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이 돌린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힘을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 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힘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보태드려야 할 뭐 힘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힘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드린다라고 할 때 진짜 그 힘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힘이 속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결과보다 우리가 초점이 자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아니면 조깅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뉴욕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가 언제 매해 열리냐 하면 11월 첫 번째 주일날 맨하탄 이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게 돼요. 제가 이 뉴욕 마라톤 대회를 인상 깊게 늘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목회할 때 맨하탄에 살았거든요. 아침 일찍 교회를 향하여 가면 막 교통통제 준비가 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다가 이거 길이 막히면 어떡하나 뭐 이러면서 가죠. 그리고 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오후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 끝났겠지. 근데 여전히 교통통제들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선수급 선수들은 오전에 시작되면 한 2시간, 3시간 안에 다 경기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일반인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뭐 5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고 달리다가 중간에 쉬고 뭐 함께 옆에 친구랑 즐거워하다가 그렇게 뛰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 늦은 시간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과 관계자들이 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주변 분위기는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 뛰는 사람을 막 격려합니다. 그러면 그 뛰는 사람이 한 오후 늦게 뛰는 거니까 제 생각에 한 7시간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1등으로 골인하고 있는 사람처럼 뜁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환호해 주니까 막 손도 흔들고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라토너에게 1등 아니더라도 왜 그렇게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내줄까요? 마라토너가 달려온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 다 보진 못했지만 저 사람이 정말로 42.195를 달리기 위해서 계속하여 수고하며 달렸던 그 묵묵한 삶을 막연하지만 알기 때문에 박수하는 거죠. 그리고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아도 박수를 치는데 누군가의 삶의 뒤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진짜 놀랍다는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한 삶,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의 신실한 삶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변함없는 주님, 그 주님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히 경험하고 나누고 그리고 증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태초부터 우리 삶에 관심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내가 진짜 맛보아 알기 시작했다. 내 삶은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삶의 결과, 형편에 따라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입시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직장생활에 관계의 어려움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맛보아 안 사람,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로 변함없이 내 삶에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거기에 흔들리면 우리는 진짜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일의 결과에 흔들리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내 욕망이 있으니까. 내 욕망 따라 그 일의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우리 삶에 보람과 의미를 찾는 순간이 대부분 언제일까요? 내 능력, 내가 해냈구나, 이거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을 때 여러분 삶의 의미를 느낍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아주 큰 성취 뭐 하나 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일주일이 가든가요? 일주일도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루어낸 일로 인하여 1년 내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새 힘을 얻었습니까?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룬 어떤 성취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여러분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림 없이 늘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무너지고 정말로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이 쌓이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정말로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막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잠을 깨는 순간에 이른 아침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와요. 어떨까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 시끄럽다, 짜증난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침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 정말 참 듣기 좋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비 온 뒤에 깨끗한 하늘, 맑은 하늘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새날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작은 일이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한 거죠.
아마 국내 선교 이번에 아마 깊은 자연 속 시골에 가서 선교하게 되면 아마 밤늦게 밖에 나가보니까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우면서 순간 야 참 놀랍다. 이걸 다 누가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친구로, 성도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매서운 경쟁사회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날 위해 중보해주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벌어질 상황을 만났을 때, 대적들과 싸울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군대 어떻게 쓸까? 어떻게 전략 세울까? 뭐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 배치했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우리의 강함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낼 수가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백성일 뿐이다. 그러니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우리가 질그릇이다. 그런데 보배를 품었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죠. 요한 사도도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요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당신에게 모든 초점이 돌려져야 합니다. 요한사도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이끌려 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무엇에 매여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맨날 재정 문제, 돈 문제 걱정하며 사는 사람, 그냥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늘 관계의 문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거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성공, 남들을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갖는 일, 그거 두려워하며 살면서 그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했던 적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 그러한 순간을 맞게 될까봐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인정하고 늘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순종할 능력 상관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룰 무슨 능력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쉽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많이 이야기해 주실까? 자, 말씀을 먼저 좀 봅시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를,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시편 70편 4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나 결과나 이거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의 입술을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증거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엄청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선교를 가는 청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서 싸우지 마. 유치부 학생도 아닌데 선교팀 보내면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 전에 늘 말해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여러분, 가서 청년들이 선교 가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싸우는 게, 아, 어떻게 우리 섬길까? 아, 내일 아침 메뉴 이걸로 아이들 먹이자. 아니야, 이거 가지고 먹이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의견이 이렇게 부닥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선교는 가서 정말 좋은 간식 주기보다 그냥 우리 청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선교가 될 때가 많아요. 삶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 이 삶이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당장 점검할 한 가지 팁이 있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맘대로 아직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믿음 생활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내 맘대로 살게 되지 않아요. 붙들려 이끌리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며 살아요. 근데 내 맘대로 하며 살면서 정직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 수 있나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있는 삶이라면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받게 될 때 그것은 그냥 감사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칭찬과 관심에 그것에만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내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만한 삶으로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세요.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매 순간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에만 기뻐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좋은 소리 들을 때만 내가 기뻐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열매, 정말로 죄의 종으로 쓰러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떠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말로 정죄함,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붙잡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의 삶에 세일을 행하세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기뻐하는 자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려운 일일까요? 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징계하실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세요. 그 믿음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더 갈망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갑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한 모든 내용을 갑자기 확 부어주실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그 믿음을 사용해 볼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사랑해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일에 도전해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로, 입술로 표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한지를 주변의 동역자들과 한번 나눠보고 표현해보세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 순간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죠? 갈망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를 갈망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욕망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꿈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일을 우리 삶에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벌써 일은 해결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갈망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도전에 여러분 한번 진짜 마음을 다하여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막 엄청난 훈련, 막 금식하면서
막 일주일 금식해라 뭐 이런 훈련 아니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한번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지 못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외적인 축복과 칭찬에만 매달렸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실험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서게 하여 주소서. 눈에 보이는 삶의 결과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삶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완전한 삶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갈망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과 능력임을 깨달아 알아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 상황 따라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곁에서 떠나 방황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회복을 명하여 주소서. 기쁨의 회복을 명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상한 심령으로 상한 상처 가운데 나온 청년들이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정말로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삶의 형편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드릴 것 없지만 전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품은 주의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 주님, 저들이 정말로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 위해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올 여름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젊은이 교회 전체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열방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신데 그 땅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동역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정말로 이곳에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아픔이 있는 이 땅이지만 평화의 왕이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곳곳에 기둥처럼, 믿음의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매 순간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 살기를 도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